게임 자체는 나름 괜찮은데 스테이지가 몇 개가 있냐가 관건인데. 오에 아이고 이거를 크랭크업? 아무튼 그냥 도너츠 게임이라고 부르죠. 데모 버전이고요. 옵션에서 일단 창 크기랑 맞춰놨고 A랑 D로 바꿀 수 있나 봐요. 고양이 모양이랑 강아지랑 아니 강아지가 맞나? 강아지랑 물뱀이겠죠? 이건 구매고 구매 이거는 다 이제 미션 같은 거고 그러면은 우선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고 시작해보죠. 클릭으로 안 되나? 야옹 소리가 나네. 트레이닝이 안 되네. 노말 하죠. 야, 한가롭게 이걸 목욕한다고 해야 되나? 반신욕 중인데. 뭘 쏘는 거지? 아, 피잖아. 아, 하늘에서 피자가 내려오네. 왜 얘는 파인애플이네. 커피 잔을 훔쳐갔네요. 아, 스프링 달아가지고 아니네. 아무튼 뭔가 방법을 찾아서 커피잔을 찾아간다 이거겠죠. 와, 시작됐네요. 밑에는 뭐지? 일단은 아니 느낌표 클릭이 아니구나. 뭘로 조작한 거야? A랑 D네. 그러면은 여기 기본부터 하죠. 화살표랑 D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좀 끊겨 보이니까 옵션을 내릴까요? 와, 여기서도 바꿀 수 있네. 하다가 중간에도 바꿀 수 있나 봐요. 계속 아까보단 나은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가자. 뭘 먹은 거지? 간단한 게임인데 죽는 것도 있나 봐요. 죽은 횟수 체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는 뭐가 있는 거지? 아, 저런 거 모아가지고 코스튬 바꾸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해당 스테이지 메달 같은 건가 봐요.
이런 거는 길망 요소 같고, 여기서 저거는 어떻게 먹는다? 이걸 밟으면은, 아, 되는구나. 어, 아, 갑자기 설명이 왜 나오나 했네. 자, 브레이크. 같이 누르면 브레이크래요. 뭐, 나름 괜찮네요. 그래픽도 아기자기하고. 레이싱 게임 같은데. 어? 아, 저기 닿으면 안 되네. 뭐야, 체크포인트? 아, 이거. Y 눌러도 안 되는데. 아유, 모르겠다. 가야지. 어이구. 죽으면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레벨 뭐 돌아간다고 나온 것 같은데. 넘어가고. 이게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는 분이 만드셨나? 날아온 건 페페로니 피자 같은데, 페퍼로니인지 페페로니인지 아무튼 날아왔는데 파인애플이 계속 웃으면서 또 파인애플 나와서. 얘는 오이구. 장애물은 그냥 타임어택 하는 분들 방해 요소겠죠. 그냥 가로로 계속 가면 되니까, 뭐 세로로 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간단하네요. 아, 밑에 전기 흐르는 것 같은데. 다른 부수적인 아이템은 없나? 그냥 계속 이 폭죽 로켓 타고 가는 건가? 벌써 끝났네. 어, 일단 C를 누르고. 아, 벌써 출시가 됐네요. 아까 받을 때 못 받나? 15,500원이네요. 이번엔 이거 해볼까요? 이거는 한쪽만 있네요. 한쪽만 써가지고 굴러가라는 건가? 아, 이거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를 꽉 채워야 되나 보네요. 이번에는 왼쪽 걸로. 아이고. 다 쓰고, 또 쓰고. 이번에는 양쪽에 달려있네. 반씩 써야 되나? 어이구. 오른쪽, 왼쪽, 어이구. 오른쪽, 왼쪽, 어이구.
자, 핫돌, 핫돌, 핫, 어휴, 어렵네. 물레방아 굴리듯이, 물레방아라기보다는 쳇바퀴가 맞나? 어이구, 어휴. 브레이크 미션 같은데, 어이구. 아휴. 아, 무슨, 제동거리 확인도 아니고. 허이. 아, 끝났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머택 그런 건가? 이게 타이머택이 아니라 아까 연습했으니까 이걸로 가보렴 그거네. 어이구. 자, 아이고, 이거. 어이, 벽도 올라가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차. 어이구. 일단 들어왔고. 풀 버전이 15,500원인가? 15,500원인가 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하죠. 넘어가고. 아까는 그냥 하나만 누르면 됐었는데, 지금은 두 개를 눌러야 되네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른쪽. 어, 들어왔다. 지금은 데모판이라서 금방 끝나는데, 풀 버전이 15,500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른쪽.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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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왼쪽 누르고, 오른쪽 누르고, 왼쪽, 어이구. 왼쪽 누르고, 오른쪽 하고, 어이구, 어이, 어이. 어이, 자꾸 추진력 받아서 계속 가네. 이야. 어이. 진정한 고수는. 이거 양쪽 눌러가지고 되게 스피드런 하겠네요. 가자. 어이구, 이거, 아이야. 브레이크 밟고. 어이구, 가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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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아니에요, 선생님. 야, 오, 어이구. 왜 없지? 두 개로 하니까 힘드네. 오른쪽, 왼쪽, 왼쪽, 다시 왼쪽. 왼쪽. 어, 왼쪽만 하면 되려나? 아이고, 아이. 오른쪽. 왼, 아이고. 저 오른쪽 가고. 아유, 좀 더 늦게 뛰어야겠구나. 자, 왔고. 아유. 출발. 어이, 가자. 자, 이제. 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이, 나왔다. 자, 아이고. 왼쪽,
왼쪽, 오른쪽, 어이구, 오른쪽. 아이, 뭐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어우, 다행히 이건 안 죽네. 아, 다음. 근데 풀버전이 15,000원인데, 아니, 15,500원인데. 스테이지가 몇 개나 있으려나? 아, 15,500원. 15,500원 쓸 정도로 있을까요? 게임 자체는 나름 괜찮은데, 스테이지가 몇 개가 있냐가 관건인데. 오에, 아이고. 자, 뺑소니 당했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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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돌아가네. 가자. 아이고, 오른쪽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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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자. 한번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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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야. 가자. 어이. 아이고. 올라와서. 아, 이게. 도너츠 쪽만 보게 되네. 왼쪽. 왼쪽아, 빨리 나와라. 가자. 아니, 위에 있네, 앞이. 오이. 아니, 튕겨서 들어올 수 있네. 뭐,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진 않는데, 저는 뭐 상관없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아이고. 눌러서 올라, 아이 올라오고,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 다시 돌아왔네. 지금? 가자, 가자. 일단, 아이고, 아이고. 어휴, 나무가 살려줬네. 한 고비는 넘겼고. 아이고, 아이고. 왼쪽. 먼저 왼쪽. 어휴. 자, 갑시다. 아이고, 오른쪽, 왼쪽. 여긴 또 어디로 가야 되지? 가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이구. 자, 길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가고. 왼쪽, 아이, 왼쪽. 아이, 이게 뭐라고 깨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이 노란 올빼미 말고, 얘도 있네요. 오, 올빼미가 맞나? 부엉인가? 아무튼, 뭐라 부르던지, 노란색, 주황색이랑 뭐라고 하지? 보랏빛이랑, 그냥 보랏빛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크랭키업? 크랭키드업? 크랭크업? 데모판이 끝났네요. 풀버전이 아까 말한 대로 15,500원인데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구매해서 해보죠. 이게 최근에 나온 게임인 줄 알았는데 출시 날짜가 5월 20일이네요 올해 2020년 5월 20일인데 왜 난 분명히 최근 날짜 순으로 검색을 했는데 왜 이게 이제 나왔지? 원래 그런가? 아무튼 5월 20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15,500원 주고 하실 분은 해보시고 아니면은 아 저는 15,500원 좀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 구매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시는 걸로. 여기 보니까 멀티플레이어 모드도 있나 보네요. 이거는 7월 말에 오픈 베타로 해가지고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한번 해봤었나 봐요. 아무튼 오늘은 그만하죠. 재밌었네요.